일단 어떤 문제가 100 정도의 어떤 심각성이 있다고 했을 때 아무거나 다 해도 50까지는 줍니다. 뭐라도 하면. 근데 50에서 20으로 갈 때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20에서 10으로 갈 때는 진짜 정말 정교한 방법을 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럼 10에서 5까지 갈 때는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일단 우리가 좀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약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냐면 밑에서 보시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비단 항만 미세먼지 분야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느냐. 지금 여기서 기초 자료를 이제 모으고 해야 되지만 어렵죠. 저거 먼저 하고 딴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단 딴 것도 해야 되니까 저것도 일단 급하게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초자료의 중요성이 또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기초자료를 모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해야 됩니다. 기초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기초자료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항만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대기 환경 정책, 법령, 재정 목적을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대출 저감이 아닙니다. 오염도 저감이 아닙니다. 국민 위해도 저감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 보다 보니까 저런 그림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고 지금 그게 어떤 양상이고 지금 어디가 급소인지 이런 파악하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국제 현황, 딴 나라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압박, 아까 이제 프레셔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압박, 또 이제 국내에선 도메스틱에서는 민원이라는 또 큰 문제가 있죠. 자, LA항하고 LB항, 그리고 산페드로만 행동계획, CAAP. 사실 LA항하고 LB항의 대기 환경 어떤 정책, 그리고 수행, 그런 어떤 역량은 전 세계 1위라고 한다면 2위와는 아예 비교도 되지 않는 1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들이 2005년까지 이제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대기 오염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른바 모니터링이라는 거랑 배출량 산정을 빡세게 해놓습니다.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를 CAAP를 만들면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저 주황색 그래프가 이제 배출량이거든요.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갑자기 드래스틱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저희들도 항만에서 미세먼지라고 하면 일단 선박하고 하역 장비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박 다음에 희한하게 화물 트럭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화물 트럭의 배출량을 클린 트럭 프로그램이라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기초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급소를 찾고 그 문제가 뭐면 그 문제를 어디를 찔러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지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기초자료가 이렇게 잘 모아졌을 때 근데 이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거를 실시간 개념으로 만약에 우리가 바꿀 수 있다면 그 주기를 이른바 이제 IoT라는 유무선 네트워크와 센서 기술로 해서 그 이른바 그 신기술들을 이용해서 IoT 그리고 이제 AI를 활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체계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나중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분야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논문을 보니까 일본 해양 같은 경우에는 그 북태평양에 비교해서 평균 한 16배 정도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있는 걸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황해를 대상으로 한 중국 학자들의 그 논문을 보니까 입방 미터당 200개에서 500개 정도의 마이크로 플라스틱 입자가 추출되고 있다라고 그런 어떤 내용을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최근 한 3, 4년 동안 그 해양 폐기물 또 마이크로 플라스틱에 대한 나우컵에서 여러 가지 보고서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 폐기물에 관한 보고서는 각국의 현황, 예를 들어서 해안 지역 또는 해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내용을 이제 하나로 취약을 합니다. 아쉽게도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 발생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해류의 흐름에 따라서 폐기물이 어떻게 이동하고 그리고 어떤 환경 영향, 인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평가, 분석은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선박으로부터 이제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중국 정부에서 2018년부터 그 처음에 아까 3개년 계획, 미세먼지 대기 오염 저감을 위한 3개년 계획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72개 도시의 대기 오염 물질, 특히 미세먼지가 35% 정도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염 물질이 많이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펑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 보면은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나 앙상가스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정체되거나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오존은 오히려 증강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그 3개년 계획을 근거해서 아까 보면 해양 항만 시설, 항만 지역의 대기오염 절감을 위한 그 이제 정책들도 다양하게 진행을 한 걸 나옵니다. 뭐 그린포트를 만들고, 또 육상 전원 공급, 환경 대책, 그리고 에너지, 그 다음에 월드 클래스 항만 시설을 만든다, 이런 어떤 계획들이 2017년부터 상당히 다양하게 나왔고 집행이 되고 있다고 나왔는데, 한국도 지금 상황이 비슷합니다. 2019년 작년에 채택된 미세먼지 종합대책에도 항만시설 부분에 미세먼지 관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선박 배출 기준이라든가, 또 아까 중국에서 얘기한 그 배출 제한 구역 확대,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5대 항만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하역 설비를 LNG로 교체해서 그 전체적으로 오염도를 줄이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그 두 국가가 아주 지금 유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중 지금 대기 협력 사업이 항만 쪽으로도 확대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항구가 발달한, 항만이 발달한 도시에서의 미세먼지는 어디서 기인하는가? 다양합니다. 선박부터 시작해서 산업단지, 자동차, 가정 이런 발전시설에서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그 항만이 발달한 도시에서의 미세먼지 대책도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한의 인천과 경기만이 마이크로 플라스틱 개수가 가장 많은 걸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것이 인천시에서 순수하게 배출한 양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결국은 인천과 연결되어 있는 한강의 상류 부분인 어떤 경기 지역이나 서울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얘기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인천, 경기, 서울시 간의 해양 쓰레기 관리 협약이라는 걸 내렸던 데서도 연안 지역 쓰레기 문제는 육상에 내륙적 관련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개수가 이쪽 동북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에 많이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건강한 도시를 주제로 한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떤 큰 액션 플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헬시 시티 얼라이언스는 WHO가 후원하고 조직하고 함께 연계하고 있는 그런 연맹입니다. 사실은 헬시한 도시를 이루기 위해서 환경 문제, 플라스틱 문제나 아니면 미세먼지, 대기오염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인류가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은 다 환경에서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환경적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중요성의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IMO의 라폴이나 아니면 이런 규약이나 대기오염 방지 협약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과 제도는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여러 다양한 제도와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는 이런 법적, 제도적 기준들에 관한 이행에 관한 거고요. 또한 이 제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어떤 그 발전도, 진보도 매우 중요하다.